반갑습니다. 울산 매력도 반갑고 우리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도 반갑고 더군다나 오늘이 이제 10달 중순인데 여러분들 들어와서 같이 소개할 수 있어 정말 반갑고 다행입니다. 날짜로 치면 지금이 이제 10달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이 음력 10달이죠. 다신가 그랬거든요. 뭐 다시 그러나 이제 10달 음력 12월 3일이 부처님 성도들입니다. 그래 우리 이제 좀 불교에서 치면 제일 중요한 날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출현하십니다. 그래 부처님이 오신 날 촛불날 중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성도들입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는 전국이나 보는 그런 뭐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가진 것이지만 또 깜빡 안 되지 그런 이제 인식이지만 부처님께서 성도를 했다 할 때는 부처님이 됐다 성불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이 몸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이제 우리, 이런 몸으로서 부처님이 성불을 했다. 그, 뭐, 어떻게, 비유를 하지, 그러면 신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온 세상 진리가 그대로 다 있다. 놀랄 일 아닙니까? 뭐, 놀랄 일이 아니라 뭐, 정말, 정말 놀랄 일이지. 그래서 이제, 해사건이 있었던 날이 부처님 성불하신 그 성도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있으냐는 거,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이 아니면. 근데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약 3000년 전에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게 다 기록이 남아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전해와서, 우리가 이제 참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읽고 지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도 같다 하는 게 정말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성불하신 성도들이 오늘, 이제나 내일, 모레, 수요일, 그날에 이제 그 성도, 성도들, 성불하신 날을 말로 치면, 이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주고 오던 게 이제 좀 오늘 우리가 법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부처님 성불하신 그런 이제 의미를 또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근데 보면 그 세상에는 훌륭한 성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늘리 그 아는 것만 생각해도 중국의 공자님 같은 거 훌륭한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말씀을 읽거나 그 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내 주변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가 하는 데 대해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 참 뭐 그런 말씀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부처님 말씀이나 그런 성인들의 말씀이나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왜, 우리 작가, 사람의 본성이, 참 좋은 거니, 본성이, 훈련할 본성이 좋은 거니, 그런 본성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그 가르침을 성선자,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부처님 말씀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맹자님 말씀 같습니다. 사람 본성이 착하다, 좋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본성대로 살려고 하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가지가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이라야 합니다. 그런 본성대로 살려고 할 때는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내가 할 때에 그렇게 가능하고 또 오늘 부처님 말씀만 해도 다른 성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부처님의 깨달은 성불과 관련해서 하자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큰 차이가 큰 게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들은 이 세상에 생겨나고 소멸하고 가는
여기에 대해서 인연이 있어서 생겨나고 인연이 있어서 소멸한다 하는 이야기는 또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 슬픈 일이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무슨 죄를 지었냐? 요새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 세상이 다리 힘들다. 무슨 죄를 지었노? 무슨 물을 받노? 이런 데 대해서 그래도 성인들 중에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인연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본다면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인연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하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성인들로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불이라 했을 때는 이걸 더 넘어간다고 해야 될지 좀 달라요. 우리 성불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인연 속에 있다 그러면 항상 이 인연에만 그냥 왜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인연이 생겨나는 근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연이 생겨나는 근본. 그래서 인연이 일어나겠죠. 그건 뭐 아무것도 없이 인연이 나는 게 아니니까. 그 근본을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생명의 본질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연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까지 이야기해요. 뭐 공장님 같은 걸 종류별 해서도 그건 이야기하거든요. 그는 그 근본에 가야 된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 근본에 가냐는 게 문제예요. 그까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가냐. 그러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참 그 성불을 하셨나. 그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만하잖아요. 보통으로 치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서 이야기하시는 가르침 불법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 그러면 세상을 참 바르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첫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내 부처님의 말씀을 좀 다시 되새기고 또 그런 말씀을 되새기 볼 때에 일상 살아오면서 참 잘못한 게 많이 있으면 참여도 하고 또 잘한 게 있으면 앞으로 더 잘하게 또 발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건데 그런 중에 내 부처님 성불과 관련해서 하자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성불이라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하셨나, 그렇게 이제 참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하고는 좀 이제 설명이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일곱이 그러잖아요. 재행무상 신생멸과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상하게 일어나는 것은 생멸법이다. 재행무상 신생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부처님이 아니라 다른 성인들도 여기까지는 안다는 거예요.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다. 그러니까 그 생멸하는 중에서 벌써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생멸하는 중에서도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다른 부처님을 하는 거예요. 생멸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느냐? 재행무상을 했으니까 생멸도 그럼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도 생멸이 없어져야지 생멸도 없어질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지. 말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없어져야 되는 게 그래야 맞다고 해야 되나 아래다 해야 되나 실제로 실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설명을 하기에는 힘이 되는데 어려운데 힘이 되는 거 아니야. 열방경에 보면 그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 수행하는 수행자가
그 히말라야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 일제 핵무상 신생물법 한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 생물법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자기가 몰라서 혼자서 참,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행무상 지생물도. 오늘은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흥분을 해가지고 알은 진리가 재행무상 지생물을 알았는데, 이런 소리를 보고 산속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둘러보니까 참 나무 위에 좀 무섭게 생긴 나찰이라는 그런 이제 천진이죠. 이제 무서운 모습을 한 나찰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그 재행무상시 생물법이라는 그 진리를 그 나찰님께서 했습니까? 아, 그렇다. 정말 그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 나찰님이 그래요. 있는 건 내가 하고 알려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 다음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말을 안 하고 안 가르치고 배가 고파서 말 못하겠다. 그 다음 말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사람을 잡아먹으면 내가 좀 힘이 나겠다. 그래야 이제 이 수행자가 그것을 이제 그 기회를 합니다. 그야말로 기회를.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 산속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죽어도 저래도 좋고 저래 죽어도 좋고 그걸 죽을 사람 아니냐. 재행무상이니까, 생물법이니까. 그럼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있는 그 가르침, 법문이라도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힘이 없어서 말 못하겠다 하니, 그러면 그 법문을 해주면 내가 내 생명, 내 목숨을 내가 주면, 이래 기회를 해요. 그래, 나 찰림이 있다가, 그래 하자고. 내가 아무리 뭐 힘이 없지만은, 그러면 그 이 말을 들려주고 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자기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래 하지. 이랬는데 두 사람 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합니까?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생멸이 없어지면, 그러면 정멸이다. 절거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괴롭다. 재행무상시 생멸을 할 때 세상이 괴롭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생물이 없어지면 즐거웁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수행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찾던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물이 없어지면 즐거움. 그래서 이제 그 처음 기회를 할 때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목숨을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나찰에게 자기 목숨을 이제 몸을 바칩니다. 근데 이 나찰이 이제 원래 하늘에 하늘에서 가장 높은 천왕이 와서 이제 그 모습을 갖는 변신한 모습이었는데, 그래야 이제 자기 온 모습을 내면서 그 이제 수행자를 잘 받들어서 다시 쫙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열방경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이긴 한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수행 과정에서 나중에는 생멸이 없는 과정, 생멸이 없는 것을 체득하는 과정, 이게 있다. 그러면 열반이, 그걸 열반이, 그걸 생멸이 없는 걸 그걸 열반이라 그래요. 그걸 열반이고, 그래 되면 즐거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을 치면,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다. 성불을 이루셨다. 거기서는 생멸이 없는 상태를 체험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멸을 하더니. 우리는 다 보고 듣고 하니까 다 생멸 아닙니까? 눈 감는 것도 생멸이고, 뭐, 눈 뜨는 것도 생멸이고. 근데 그런 생멸이 없는 경지가 있다. 그, 이제 한마디로 하면 그걸 열반이라고 한다.
이제 뷰를 했으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촛불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촛불이 이렇게 타고 있을 때는 꿈은 불이 타고 계속 타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시간 뭐 순간 다른 불이잖아요. 그래서 생멸이 이어지는 거고, 이제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이제 생멸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반이라는 걸 비유를 하자면, 저는 불이 타고 있던 그 생멸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걸 열반이라고 한다. 근데 그런 불이 어디서 타고 있냐?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마음의 본심은 선하다. 그건 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거로 치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선한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멸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하지 않기도 하고 뭐 분노가 되기도 하고 뭐 저주가 되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이런 각가지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 생멸이 없어졌다. 그리고 생멸이 없어진 건 생멸심이. 생멸심에서 생멸이 없어졌다. 그러면 열반이 된 거지. 이런 상태를 전 부처님이 승부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 부처님 말씀에서 뭐 궁극적으로 말씀은 뭐냐? 누구나가 이런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방향입니다. 열반을 성취하는 것. 원래 우리가 열반 상태다. 원래 마음 착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성취한 사람도 없고, 이래 있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성공만 안 했겠습니까? 근데 참 역사적으로, 2700년 전에, 释迦牟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성취하고 내가 어떻게 성취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사건이죠. 정말 큰 사건이죠. 어느 신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 해보십시오. 신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알아들어야 그 이야기한 사람도 보람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복도가 될거 아니십니까? 그럼 무슨 말을 가지고 해야 내가 알아듣겠어요? 내가 아는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신이 신꺼이 이야기하는 말을 해도 내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신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할 때에 그게 말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고 성도를 하기 전에는 누구나가 보는 그런 소용이랍니다. 성불을 했다. 이제는 그 마음이 열반을 성취한 분이니까 온 세상에 있는 오직 한 사람을 마음 꾸며내 한 사람뿐이 그때만 깼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제자들도 생기고 또 제자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그런 마음을 성취하고 열반을 성취하고 이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열반을 성취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도 그런 열반심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걸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불교를 믿고 수행해 가는 거거든요. 이런 열반심을 보여준 분이 释迦牟니 부처님이 처음이고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는 단지 우리가 듣기만 해서 보내지 그런 분을 보지 못했다. 또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흡사 지금 오늘 우리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한국말로 하고 한글말을 하니까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야지. 소통이 되는데. 뭐 다른 말을 제가 한다 그러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아무리 큰 진리라도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일러줄 때에 그 진리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건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보다도 좀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 어려운지. 그전에는 부처님 혼자서 열심히 수행을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정신외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처님 혼자서 수행을 해나가실 때는 뭐 진행된 마음으로 수행이 된 거고, 근데 정신외과 이야기할 때는 다시 처음 자리도 어딘지 모르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생활을 치면 어련히 친구들 간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자주 만나는 사람이 뭐 여기 쉬워요. 뭐 그거 아니지? 그렇지. 그거. 그러면 여기 다 돼요. 어른들이 친구들과 만날 때 자식을 가르친다 생각하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그야말로 밥 먹는 거 하나도 가르쳐야 되는 거고, 물 마시는 거 하나도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참 그걸 끊임없이 하자는 게, 그게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안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쩌면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40년 성불하신 후에도 50년이죠. 이렇게 동생들, 후생들을 위해서 그 성불한 정면을 이야기하셨다. 참 고마워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만 되면, 또 부처님 오신 초팔이 되면, 그렇게 또 참 그 온날을 거룩하게 하고 축하를 하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는 그런 위대한 어떤 참 성인이고, 뭐 신이라 생각해요. 그런 분이 성불을 하셨다는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 또 그런 분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래 뭐 태어나나 안 나니까 그죠? 태어나셨다. 그것도 큰 사건이고, 정말 또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참 자기의 그 깨친 그 열반의 경지를 나는 모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또 남은 세상을 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그렇게 일러주셨다. 참 고맙다. 뭐 고맙다 하는 그게 은혜의 보답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은혜. 이런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 부처님께서 출생하신 그 부처님 오신 날 그날이 4월 음력으로 4월 초가 참 중요하고, 또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날 음력 석달 초여드렸나 참 중요하고, 이제 또 열반하신 날, 또 이제 출가하신 날, 이런 날들이 불교에서는 참 중요한 날들입니다. 근데 이런 날들을 좀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더 새겨보는 거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기회도 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뭐 내일 모레가 되면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그런 날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라도 성불하신 데 대해서 그 의미를, 그 가르침을 먼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치면 이래 성불한다 하는 데 대해서 참 중요하게 그 뭐 이런 좀 역사적인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도 그런 정면을 성취해야지, 성불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많은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또 선박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불교의 수행 중에 제가인들도 또 수행을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면, 그래, 성적 큰 스님 살아계실 때, 그래, 이제 1980년도에, 뭐 그때 되거든요. 이제 90년, 93년도에 이제 일만 하셨는데, 80년대, 이제 지금쯤에서, 그 1월달이 되면, 큰 스님께서 이제 조계종에 종적으로 초대가 됩니다. 80년도 1월달, 딱 처음이네. 1월 20일입니다. 딱 처음이네요. 조계종에 종적 초대되는데, 이제 스님께서 생활하실 때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 후에 종종으로 출대되고 나서 이제 그 언론기관에서 행사에 오고 또 백년에 오고 이래 해가지고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뭐 스님께서야 뭐 그 전에도
뭐 알려지든 안 하든 평소 생활하시니 그렇게 생활하시고 또 회사에 계시면서 그렇게 생활해 오셨는데 이제 종정이 되어오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 보면 유튜브에 지금도 또 있더라고요. 그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그 이제 유튜브에 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내주어서 보니까 참 스님께서도 그때는 참 그 기억에 하고 있는 그런 스님이시고 또 이제 가르침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참 뭐 기억 제가 기억하고 있는 꼭 그대로더만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참 우리가 뭐 세월이 지났지만은 되돌아보면은 권스님께서 저런 활동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생각이 새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정리를 그 다시 느껴졌던 거는 한 가지는 성철 권스님을 조명한 그런 기록들이 스님의 어떤 역사적인 위치 그래 조계종이라는 그런 단체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날의 모습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성철 컨셉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 그걸 종중으로 되셨으니까 그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이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봉암사에서 결사한 이야기라든지 또 개인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라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있는 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구성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네, 지금 생각해 그 당시에 참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했는 게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그걸 좀 더 했으면은 뭐 우리 오늘날 볼 때 더 많이 참 이야기 될 뭐 도움이 더 클 텐데 스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 뭐, 참, 그런 게, 저렇게, 그, 널리 알려진 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지금 보면서. 특히, 이제, 스님께서 그 수행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 게 참선법이거든요.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렇게 생멸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정민이 나타나면, 그것이 낙이고, 고가 없어지는 거고, 그건 이제 다 부처가 되는 거다. 그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조계종 뭐 만들었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수행을, 조계종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냐. 또 출가를 안 해도 어떻게 수행을 하냐. 이런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스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저런 참 미디어를 만들 때 우리가 조금 더 참 의식이 막 잘 되었으면, 그런데 초점을 두고 저걸 그렇게 만들 거라면 지금에서 보면 얼마나 참통을 갖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막 그 당시에 선임 모신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뭐랄까 어리석다 그 상자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걸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행 중에 이제 스님께서 이야기한 그 참선 수행 중에 지금도 막 실천되어오고 있는 걸 치면 이제 참선을 실천하는 게 지금 수행하는 큰 방법이 크고 또 이제 참회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전화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스님 계실 때 삼천배 전한다 하는 거 이제 하고 또 이제 많이 절도 하고 지금도 뭐 참 많이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죽어날 때 보았듯이 지금도 장비, 이제, 그, 부채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제, 참회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그, 법문하시니 보면, 불공을 해라. 불공. 지금 보면 이제, 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것. 그걸 불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럼 뭐, 또, 허리신관을 치면, 보시하는 것. 그걸 스님은 불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보시가, 뭐, 제불로 하는 보시도 있지만은,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그것도 큰 보시다, 그 보시다. 그래서 그런 몇 분 들어서 불공을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개인이 자기 내면으로는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해보면은 혼자서 참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걸 당해해서 평소에도 참회를 많이 해라. 참회 자체로서도 이제 좀 성불을 하는 과정도 있고, 또 참선을 하는 과정에서 참회를 하는 것이 참선에 관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을 해가면서 내 마음의 어떤 아집을 없애면 그것도 성불하는 과정이다. 오늘 뭐 부처님 말씀에도 그런 생물이 멸해가는 과정을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또 이제 많이 알려지기를 참선하는 방법이다 이랬거든요. 오늘날 지금은 우리 주변에 뭡니까? 명상한다. 그것도 일종의 그런 방법이에요. 뭐 명상이라면 릴렉스 이러는데 우선 좀 명상에서 릴렉스 되는 것도 참 큰 효과 아닙니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불교에서 명상하는 데는 이런 정미를 성취하는 것. 이게 그 목표고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 이게 그 목표입니다. 이제 이래 가는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서 이제 성적 컨셉께서 그때 많이 강조하셨던 것은 참선하는 것이고, 특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때, 그래, 이제 동짓달, 석달, 초, 여덟. 옛날에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날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초, 여덟의 날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선을 좀 더 열심히 하자. 한국말로 치면 빡시게 해보자. 이래서 이거 용문정진하자. 이래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컨셉을 이제 행사 계시는 때에 시작을 해서, 우리, 뭐, 그 용문정진 이루어지게 했으니까, 오신 내가 67년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치면 뭐, 한 4, 50년, 한 40년? 40년 되지, 67년이니까. 그 지금까지 용맹님 전통 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검문 좀 해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용맹팀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전방에서. 그래, 이런 전통이, 뭐, 처음 스님 계시고, 처음 시작하시고, 또 계실 때 그만큼, 그래, 빡치기 못하더라 해도, 혹은 그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좋고,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오면서, 우리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용맹정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본심으로 돌아가고, 정리를 이룰 수 있다. 또, 그래 해가는 분들이 있다. 그런 스님들이 있다. 나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좀, 그 성과에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다. 하는 건, 우리한테 큰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스스로도 생활하면서 지금 좀 됐을 때는 명명경련하고 평소에는 뭐 잘 못하더라 해도 그래도 참선한다고 마음을 다잡아보고 이래 가는 게 부처님께서 승부하신 이 승부지 올 때에 이제 우리가 이 승부지를 잘 지내는 정도의 의미를 크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곧 있으면은 이런 참 새해가 되고 네, 뭐, 세상이 많이 바뀌겠지만은, 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걸 치면, 사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거는 불성과 불성으로서 똑같다. 누구나 똑같다는 이야기는 평등하단 말이거든요. 사람의 본성이 다 평등하다.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천차만별이지만은, 본성은 다 평등하다. 부처님과 같이 불성으로서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수행을 해가면 그러면 어느 날인가 먼저 시작하면 먼저 도착합니다. 시작하고 가면 먼저 도착합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이 성도들을 맞으면서 새삼 발심을 하며 그 수행해 가는데 발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큼 마치겠습니다.